되게 유명한 집. 좁은 골목을 되게 예쁘게 해놨네. 이건 것 같은데. 보통 빵메인이란 차는 쉽게 생각하시면 우롱차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롱차 중에서 유일하게 유기농차거든요. 원래는 청차라고 하는데 조금 이해하기 쉽게 그냥 우롱차라 생각하시면 돼요. 꿀향 같은 단내가 훨씬 더 많이 올라오실 거고 입안에 머금었을 때 되게 화려하게 요 동방미인이란 차가 느껴지실 거세요. 제가 일단 첫 잔이라 바로 우릴 건데 두 번째 잔부터는 3초, 6초, 9초 이런 식으로 시간 간격 조금씩만 두고 우려주시고요. 그리고 차원의 물은 꼭 끝까지 빼주시고 네.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계속 우러나거든요. 그래서 짧은 맛 바로 올라오니까 네. 네, 뚜껑도 살짝 열어서 김 빼주셔야지 짧은 맛 안 올라오세요. 네. 이렇게 감상하시면서 드시면 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내가 너무 평소에 오래 우리나? 우리는 이렇게 진한 걸로 줘. 그래서 씁쓸한 맛이 나는 거였나? 얘가 케냐고 얘가 에티오피아. 맛있다. 맛있을 것 같아. 빨리 먹어봐. 맛있어. 짠.
맛있긴 하지. 맛있다. 재밌겠다. 재밌겠다. 너무 시원해. 와! 오! 내 빵커! 아, 차가워, 차가워! 짠. 새우가 큰 게 들어있어. 맛있겠다. 블로거 유튜버가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야? 이렇게 되는 거야. 좋아, 좋아. 먹어. 미안해요, 나. 그대 모습 하나 잊지 못해서. 잠봉베르. 그런 말까지는 하진 않지만. 우리 결혼하신 분 나왔습니다. 맛있어. 떡이 잘 안 나.
근데 맛있어. 오, 시원해. 와! 짠. 와! 아!